네, 오늘 여러분들 요거 솔라나 AI 묻은 캐릭터 X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요거 소개해 드리는 게참 괜찮다 싶으면서도 많이 고민이 돼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 X고요. 솔라나 기반 무료 채굴입니다. 해야 할게 은근 많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 다 정리해 놨습니다. 슈먼과 AI를 연결해서 AI 에이전트가 슈먼의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한다. 솔라나 기반이고요. 웹2 AI에서 챗GPT 다음으로 트래픽이 높은 캐릭터 AI의 블록체인 버전입니다. 사용자와 개인화된 챗봇 만들고 소통 가능하고요. 토큰 통해서 에이전트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목표로 한다. 참여 방법입니다. 앱스토어 다운로드, 뭐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하시고 초대 코드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CTX CXT 요거 CXT 코인 요거 만드는 겁니다. 예, 이제 파밍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에어드롭 시즌 1이고 진행이 되어 있어요. 시즌 2, 시즌 3까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CTX CXT 이 포인트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은 활동하시고 생성하시고 초대하고 팀 구성하고 AI 자동 무상하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일일 보상 이건 무조건 받으시고요. 캐릭터 만들고 여러분들의 이 프로필을 만들면은 뭐이제 봇을 남들이 써주면은 거기서 또 포인트를 얻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과 AI 존재를 연결하는 분산형 합성 소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우리는 AI가 사회적 존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정점에 있다. 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글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에어드랍 뭐 관련돼서 설명이 더 있네요. 캐릭터 X는 활발하고 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좀 저도 뭐 오늘 시작해서 이거를 뭐더 해라 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꽤나 괜찮습니다. 이게 솔라나 묻었고 지금 보시면은 요새 AI가 핫하잖아요. AI가 핫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꽤 괜찮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디스코드에 텔레그램에 미디엄이랑 다 있어요. 백서를 보면은 백서상에도 정말 내용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필요 없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요 장기 보상 NFT 거래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어 뭔가 이제 나만의 비서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상 봤을 때 AI 사용자 기여 시스템 이렇게 좀다 봐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시드 라운드도 있고 프라이빗, 퍼블릭, 팀. 우리가 이코시스템 말고 이쪽이 6.6%네. 그럼 에어드롭 관련된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에어드롭 관련된 수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일단은 언락이 지금 되어 있고 얼로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언락 플랫폼 시드 라운드에 들어가신 분들 뭐 프라이빗 퍼블릭이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37% 해당 리시브 에어드랍 뭐 여기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죠. 저도 이게 99,000원 결제하는 게 따로 있어요. 99,000원 좀 비싸요. 일단 또 지켜보고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